아시다시피 우리 아기는 25주 5일 780g에 태어나서 지금 14개월 15개월 됐거든요. 처음에 기흉도 오고 그래서 인공호흡기 그 기도삭감 한 것도 거의 두 달 넘게 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들 다른 지금 이제 미숙아 낳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이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꼭 훌륭하게 이렇게 자라서 엄마 품으로 돌아온다는 걸 믿고 기다려 주세요. 화이팅! 화이팅!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미숙아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엄마들은 뭐 물론 아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같은 처지에 있는 엄마들끼리 알 수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병원에 있던 엄마들하고 아직까지 연락을 잘 하고 다니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을 때는 그 시나지스 맞히는 것 때문에 아이가 더 아파야 되는지 아니면 건강해졌어야 되는 건지 한 2년 정도를 시나지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미숙아를 낳으면 엄마가 다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미숙아로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아이를 더 긍정적으로 지켜봐주고 그리고 행복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하면 항상 이제 아이는 엄마의 눈빛을 보고 자라니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엄마들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준다면 앞으로 이제 태어날 미숙아들도 더 훌륭히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모두 모두 화이팅 하세요. 미나도 화이팅!